강릉시가 2019년 산업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서 탈락했습니다. 강릉시는 강릉 커피도시 문화체험을 주제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산업관광 육성 공모 사업에 응모했지만 최종 사업 대상지에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. 강릉시는 지역 내 커피 명인을 중심으로 커피 투어와 커피 유통 사업 등을 준비했었습니다. 한편 이번 공모에는 임실 치즈 투어와 지리산 허브 산업 특구 등 전국 12개 시군이 응모했지만 충남 서천군의 모시 소곡주 명장 체험만 선정됐습니다.